지금 제 앞에는 이용우 씨가 만든 치킨이 있습니다. 무와 그리고 찍어 먹는 소스도 있고요. 그리고 치킨, 화면을 보면서 대체 어떤 맛일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식었는데요. 기름 냄새도 나지 않고요. 그리고 쫄깃한 닭의 육질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맛도 아주 담백한데요. 무 국물로 만들었던 이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아주 좋죠. 입안이 아주 깔끔하고요. 어울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의 맛도 느껴집니다. 아, 이번에는 양념치킨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건 아주 색다른 맛인데요. 제가 기존에 맛봤던 아주 맵고 달기만 했던 양념이 아니라 매콤하면서도 뒤끝이 깔끔한 맛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손이 자꾸 가는데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무맛이 아주 궁금했습니다. 아주 시큼하면서도 아삭아삭합니다. 그리고 레몬이 곁들여져서 아주 상큼하고요.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30살 청년이 혼자 다 해냈다니 놀랍습니다. 건강한 착한 치킨, 저희 먹거리 XYD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